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모험하는 캡틴 또라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이크 캠핑 모임에 다녀온 이야기인데요. 이륜차 타고 세계여행이라는 클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바이크 캠핑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로 유라시아 횡단이나 세계여행을 다녀온 사람들과 세계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나 모여서 정보 공유와 친목의 시간을 갖는 모임이에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모임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을 뵙고 다니면서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전캠은 더위를 피해 깊은 산속 계곡에서 진행됐는데요. 경상북도 울진의 한 캠핑장을 향해 바이크를 타고 달려갑니다. 부산을 출발해 청도 비량 북면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앞에 라이더분들이 가고 있네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안전하게 라이딩하세요. 청도를 지나 안동 근처를 지났는데 뜬금없이 신기한 경치가 나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거라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캠핑하면 재밌겠다 싶은데 어딘지 좀 알고 싶네요. 안동을 넘어 의성방향으로 가는데 국도를 타고 가다 옆길로 잠깐 빠져봤습니다. 우연히 빠져본 길인데 봉화 영주 방면으로 가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의외로 재밌네요. 바로 옆에 강을 끼고 천천히 달려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영주 방면은 거의 도시가 안 보이고 경치 좋은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도로를 달리기만 해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설렁설렁 경치 보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울진 태백 방면 표지판이 보입니다. 캠핑 장소에 다와간다는 거죠. 아, 물론 다와가는 것 치고는 약 80km 정도 남았습니다. 울진 방면을 지나다 멋진 카페가 하나 보여 잠시 멈췄습니다. 오로지라는 이름의 카페였던데 산 중턱에 딱 하니 자리 잡고 앞에 펼쳐진 경치는 둥글게 강이 둘러싼 곳이네요. 경치 좋은 카페보다는 저런 장소에서 캠핑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길을 갑니다. 드디어 울진의 금강송 군락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캠핑할 장소는 그 안쪽 깊숙한 곳이거든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들어가면 조금 앞에 계곡이 나옵니다. 깊은 산 속에 감춰진 나만의 비밀 장소로 가는 것 같아 설레는 기분이 드네요. 가장 덥다는 8월 한 여름의 휴가철임에도 신기하게 이곳 계곡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곳을 몰라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닭백숙 먹을 평상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안 보여서 나만 아는 좋은 곳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잠깐 멈춰서 계곡 소리 한번 듣고 갈게요. 금강송 테마파크를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름 소프트한 인도길이 나옵니다. 이타세 기준으로 이 정도 길은 인도축에 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산봉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아, 이게 금강송이구나 싶을 정도로 길다랗게 쭉 뻗은 소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괜히 금강송 군락지라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안으로 들어가다 깊은 산속 어딘가로 계속 가다 보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T131 캠핑장. 이타세 클럽의 플랜 카드가 걸려있고 일찍 와서 사이트 구축을 끝낸 텐트들과 바이크도 많이 보입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인사드리고 제 사이트를 구축할 자리도 물색해봅니다. 원래 텐트를 칠 계획이었으나 덥고 귀찮아서 패스. 여름에는 해먹이 편해요. 적당한 거리의 나무 사이에 자리 잡기 끝. 이타세 전캠은 자율적으로 즐기는 모임이고요. 중간에 모여서 공지사항이나 시내표현 소개, 세계여행 브리핑 등을 진행합니다. 어쨌든지 시내표현 소개 때마다 저보다 어린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고 먹고 즐기다가 밤이 깊었고 모닥불을 옆에 두고 밝은 달을 안주 삼아 온갖 여행 이야기, 바이크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네요. 부지런하게도 어느새 사이트를 철거하고 집에 갈 준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날 저녁에 다 먹지 못한 식자재들을 풀어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고기라니, 역시 배우신 분들. 전국 모임이다 보니 각 지역에서 오시기 편하게 중간 지점을 잡는데, 이번엔 전 외곽 지역에 모여서 그런지 빠른 복귀를 위해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돌고 아침 먹고 슬금슬금 출발합니다. 어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는데도 길을 잘못 들어버립니다. 유턴을 해야 되는데 짐이 무거워서 돌리지도 못해요. 결국 내려서 끌고 온 힘을 다해 돌려서 유턴이 성공.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유턴할 필요 없이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어제 들어왔던 길을 따라 쭉 빠져나갔는데 성공. 근데 오늘 어디로 가지? 그 복귀할 때 내비를 안 찍고 기분 느끼는 대로 가겠다고 또 어딘지도 모를 길에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당연하게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유튜브 뮤직으로 노래를 듣는데 데이터가 안 터지면 노래가 멈춰요. 아니 왜 노래가 안 나오지? 해서 멈춰 폰을 보니 통화권 이탈이랍니다. 이런 깊은 산속 외지고 오지고 지리는 숲속 산길을 타다가 어디 빠지거나 어떤 사고라도 나면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바이크 투어를 목숨 걸고 하는 걸 보통 모험이라고 해둡니다. 다행히 산 따라 계곡 따라 길 따라 쭉 가다 보니 합류 도로가 나옵니다. 목숨 하나 건지고 왔어요. 근데 이 길은 제 기억이 맞다면 금강송 휴게소 근처인데, 나름 와인딩하기 좋은 구간이었지만 거길 지나쳐버렸군요. 와, 저번에 지나갔던 좋은 길이다 하고 좋아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동해 칠봉도가 들어오니까 좀 아쉬워졌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가까운 경북에서 부산으로 가려니 아닌 길 만만한 길이 칠봉도더라고요. 도처럼이니도 오랜만에 동해바다 라이딩을 즐겨볼까 싶어 울진에서 포항방면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동해바다를 끼고 칠봉도를 탔는데 동해바다가 안 보여요. 반대 차선을 가리고 중앙선에 가려져서 살짝만 보이네요. 칠봉도는 올라갈 때 타는 겁니다. 이래서 점심 먹을 시간은 넘었는데 배는 고프고 딱히 뭐 사먹기엔 돈도 아깝고 해서 정캠에서 챙겨온 남은 컵라면을 먹기로 합니다. 영덕 근처 어느 해안촌의 정자에서 동해바다 보면서 간단히 한 끼. 잠깐 간단한 거 먹고 왔는데 짐 다 꺼낼 필요는 없죠. 사이드박스만 떼서 코펠이랑 번호로 물 끓이고 컵라면 하나 해먹으면 끝. 간단히 배 채우고 바로 출발해 포항에 도착. 이제 고민을 합니다. 오늘도 캠핑하고 내일 집에 갈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복귀하고 집에서 쉴지. 항만크레인 일을 하는데 토, 일, 월 휴무가 잡혀서 딱히 내일까지 캠핑하고 놀다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고민하다가 인력사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 일 나갈 수 있냐고 말이죠. 잠깐 생각하다가 충분히 놀러 다녀온 것 같으니 쉬는 날 하루는 일한 듯을 결정했어요. 놀면 돈을 쓰지만 일하면 돈을 법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더니 더 놀 수 있는데도 안 놀고 일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놀고 싶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에휴. 집으로 복귀를 결정해 마지막으로 호미곶에 들렸습니다. 간단하게 간식이나 좀 먹을 겸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고 남은 식재료인 전 소세지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냠냠. 해 떨어질 때쯤 호미곶에서 출발해 적당히 늦은 저녁 시간 집에 도착. 이번 여행도 안전하게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